동물병원 코디네이터 과정 1강으로 그 동물병원 코디네이터 개론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개론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딱딱하고 어려운 느낌이 드실 텐데요. 사실 동물병원은 이제 동물들을 치료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익을 내는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물병원에 오시는 고객분들은 이제 동물병원이 뭔가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인상을 보이게 되면 저희가 뭐 봉사단체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든지 안 좋게 보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장님께서 뭐 가끔 자기 비하를 하실 때 나는 막 돈만 밝히는 나쁜 수의사야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뭐 아닌 건 알지만 보호자분들의 어떤 할인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요구에 대해서 기대를 맞춰드리지 못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첫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요. 그 동물병원 고객 만족 서비스를 이해하고 동물병원 서비스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고객 관리와 서비스 평가, 그리고 이제 입소문이라고 하는 구전, 그리고 동물병원의 유형과 그 유형에 따라서 서비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제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병원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직무 역할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것들을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 병원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시켜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꼭 동물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물건을 구매하고 나면 서비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경영이라든지 병원 서비스에서는 이런 공짜나 덤의 개념으로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과 접촉하는 인력이나 장비의 상호작용 결과로 활동 소비자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에서 얘기하는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이제 고객들은 동물병원에 왔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아픈 데만 치료해준다고 해서 다음날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아이고 어제 갔던 동물병원이 서비스가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에서 판매되는 핵심 상품, 즉 동물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모든 활동이 고객에게 어떤 만족을 일으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이제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는 동물병원 핵심 상품에 연계된 서비스가 뭔지 그 서비스 3단계에 대해서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